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입학 규정에 근거한 취소 처분입니다. 조국 전 장관, 아버지는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귀막은 거여 입법 폭주. 어제 늦은 밤 결국 민주당이 법사위를 통과시켰습니다. 언론 중재법, 야당에서는 언론 재갈법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법사위 앞에서 민주당을 향해서 항의하고 있는 모습도 보도되고 있는데 오늘 본회의 처리도 민주당은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에서는 독재 국가로 가는 못된 계획이다라고 반발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엄정 조처하겠다. 이준석 대표가 당내 갈등 또 번질라 절반만 징계했다. 한겨레 신문 비판하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밝힌 국민의힘의 부동산 투기 의혹 12명 중에 6명만 탈당을 요구하거나 제명했다. 왜? 최고위가 7시간 동안 국회의원들의 소명을 듣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민주당의 일괄 탈당보다도 오히려 수위가 더 낮다. 이 대표의 결단에 대한 어떤 비판의 여론 한겨레 신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그러면서 재발 저린 민주당도 존중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라고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부산대 2년 만에 조민 씨에 대해서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복지부는 의사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는데 많은 법조계의 여론은 복지부가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기보단 의사 면허가 무효화되는 게 더 맞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조 전 장관은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어쩌면 부산대의 입학 취소 절차가 너무 지연된 정의는 아닌 건가 하는 일각의 비판도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청년 무이자 전월세 대출, 셋째 자녀에겐 대학 등록금 공짜, 당정이 대선을 앞두고 돈풀기에 나섰다. 중앙일보 꼬집고 있습니다. 청년 종합대책에 20조를 책정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하신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법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정혁진 대표 변호사 그리고 부산 사나이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판사 출신의 법사위 국민의힘의 전주혜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 김진애 돌직구시죠. 대한민국의 법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입학 요강에 근거를 했습니다. 허위 자료를 냈다라는 이유입니다. 부산대, 그런데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경심 씨의 2심 판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대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는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 사실 이 의혹 초기 때 정경심 씨 1심 재판 결과 나왔을 때 저희를 포함해서 모든 언론들이 다 한 말입니다. 부산대가 2심이 나오고 나서야 언론들의 지적을 받아들인 모양인데 자 부산대가 밝힌 이유 자세히도 살펴보시죠. 부산대 자체의 진상조사도 좀 늦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산대 총장이 대법원까지 지켜보겠다라는 식의 반응도 보여서 많은 언론의 비판을 받았던 부산대. 2015년 의전원 지원자 유의사항에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라는 이 근거를 뒀습니다. 조 씨가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다. 모집 요강은 당시 고등교육법과 학칙에 의해 학생들 준수해왔고 부산대는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입학을 취소한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첫 번째 법 전문가.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사실 부산대? 뭐 간단한 규정이잖아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사실은 뭐 조국 국면 초기 때부터 얘기 나왔던 건데 뭐 이제서야 확인하는 시간이 이렇게 걸린 겁니까? 늦게 발표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 때는 뭐 전주의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사법시험은 누구나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변호사가 되려면 법조인이 되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법학 전문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자격하에 변호사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부정서류로 합격을 했다. 그래 변호사가 됐다. 그래서 이런저런 행위를 했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다. 변호사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봤을 때 의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의사는 사람의 생명과 그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1심 판결이 끝났을 때에는 부산대학교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않나. 예. 왜냐하면 지금 인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지금 뭐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대법원은 사실관계하고는 상관없이 법리적인 것만 판단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컨대 대법원까지 기다리는데 대법원 판결이 뭐 2년, 3년 뒤에 나왔다고 칩시다. 예. 그럼 지금 조민 씨가 인턴인데 내년이면 레지던트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인턴하고 레지던트는 또 굉장히 틀리거든요. 레지던트는 자기 책임하에 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데 과연 그것이 합당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학들이 참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가지고 뭐 서울대 포함해가지고 참 누구 말에 의하면은 누구 말을 빌리자면 예. 참 후지게 됐다. 후지게 됐다. 생각을 하고요. 그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빨리빨리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연한 결과지만 대학들이 좀 늦은 감이 있다. 뭐 부산대뿐이겠습니까? 고려대학교도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재명 기자, 부산대 뭐 왜 이렇게 2년이나 걸린 겁니까, 이거? 혹시 눈치 본 겁니까, 어디? 뭐 부산대가 어쨌든 처음에는 대법원까지 이제 결정을 보겠다. 왜냐하면 이제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대원칙인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 하에서 일단 이 상황을 지켜보겠다 했는데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뭐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법률 적용이 제대로 됐느냐 법률심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어제 부산대도 사실심의 최종심은 항소심이다. 항소심에서도 이미 1, 2심에 전부 다 7가지 스펙이 다 허위다 이렇게 판결이 난 이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이제 1, 2심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부산대가 대법원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조금 전에 정혁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결국 정의가 지연되면서 제대로 빨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것이 피해가 어떤 조민이라는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조민 씨가 의사활동을 하면서 더 또 다른 피해를 낳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부산대가 스스로 조민 씨가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도 파악하려는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초기에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부산을 대표하시는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조금 난처하긴 한데요.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공적 영역에 계셨던 분의 예. 또 자제분이고 해서 아마 이런 시련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산대가 이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나온 결정이고 또 이제 이것이 이제 사전 그 행정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절차와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이제 억울한 부분은 억울한 부분대로 또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또 처리해야 될 부분은 행정당국에서 또 처리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제 이 문제가 또 이게 정치권에서 또 격렬한 찬반 논쟁으로 좀 이어지지 않도록 네.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막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심에서 조민 씨가 냈던 스펙들의 대다수가 다 허위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한 입학은 취소되나? 이건 사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부산대의 입학 취소로 조민 씨의 의사 면허가 어떻게 될지가 지금 관건입니다. 함께 보시죠. 최종 입학 취소 여부는 청문회 등을 거쳐서 2, 3개월 뒤에 결정된다.
복지부. 의전원 입학 취소 확정되면 면허를 부여한 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입학 취소 확정 시 복지부는 의사 면허 취소 처분 결정, 당사자 의견 청취, 최종 행정 처분,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또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복지부, 이번 사안은 의사 면허 자체에 흠결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라고 서울신문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법 규정과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는데 의료법 5조와 65조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자,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법 전문가들 저희 모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의료법 제5조 의대 의전원 졸업자만 의사면허 출자격이 있다. 의료법 65조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금치산자,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면허 대여 등의 사유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즉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면허가 취소된다라는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법 규정이 분분하다고 해서 이때는 판사 출신에게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판사 출신의 전재 의원님, 판사 생활 몇 년 하셨죠? 22년 했습니다. 22년 하셨죠. 요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법 규정에는 이제 취소 사유에는 뭐 해당이 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 보니까 예. 이게 되냐 마냐 이거 가지고 이제 의견들이 분분하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취소라는 거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이제 취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러한 취소의 규정을 좀 따질 것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전원을 가기 위해서는 일단 대학교 졸업을 해야 되고요. 예. 대학교 졸업을 해야 의전원을 갈 수가 있는 거죠. 2단계는 이제 의전원을 그리고 마쳐야 의사 자격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2단계가 취소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의전원에 결국은 그 입학이 취소가 되면 당연히 그건 졸업도 취소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무자격자가 시험을 본 것이다. 아, 그러니까 의료법 5조와 65조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게 지금 충돌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다. 예. 그래서 무자격자가 이걸 그러니까 시험을 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료법 65조에 따라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유로 인해서 취소가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저는 뭐 그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제 이러한 최종 부산 내에 결정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 뭐 이러한 원론적인 방침을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뭐 이것은 취소가 되는 것 어쨌든 이간에 취소든 무효든 조민 씨의 이런 그 의사 면허, 그 의사 자격이 결국은 더 이제 상실되는 것이 맞다.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고려대 그리고 의사 인턴, 조민 씨가 지금 인턴 과정에 있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려대학교 입학 여부, 의사 인턴 생활, 이건 어떻게 될까요? 고려대학교 학사 운영 규정에 의거해 입학 취소 처리 심의위가 구성돼 후속 절차 진행 중이다. 한일병원 입학 취소 결정 확정되면 내부 절차에 따라 수순 밟을 예정. 그러니까 한일병원의 입학 취소는 의전원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고려대학교 학부를 의미하는 건데 이재명 기자 고려대가 밝히는 학사 운영 규정에 의거해 입학 취소 처리 심의위가 구성돼 후속 절차 진행 중. 말이 너무 어려운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어제 부산대가 물론 예비적이긴 하지만 청문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지만 일단 입학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운 거죠. 그리고 나니까 고려대도 입학 취소 심의위원을 열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대도 결국은 학부까지를 이 잘못된 서류로 왔을 경우에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처리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건데 고려대는 약간 다른 게 부산대 의전원은 이제 서류가 다 남아있는데 고려대는 다 폐기가 된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지만 여기서 일단, 잠깐 한 가지 팩트체크. 정경심 씨 1심, 2심 재판 결과에 따르면 고려대 입시에 허위로 판명된 스펙이 활용됐습니까? 활용됐죠. 그러면 다 고등학교 때 스펙으로 이제 활용되고 똑같이 고려대 역시 결국은 대학의 입시 행위를 방해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보는 건데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가 폐기돼서 약간 부산대처럼 서류를 다시 검토할 수 있는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어제 부산대가 이런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출된 서류가
입학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학부 성적이 전체 입학 서류 통과자 중 30명 중에서 3위였고 공인된 영어 성적이 4위였다. 조민 씨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스펙이 허위 여부를 떠나서 합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뒷부분에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모집 요강에 제출된 서류가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한다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입학 서류가 사실이냐 아니냐는 그러니까 입학 서류가 합격에 영향을 미쳤냐 미치지 않은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입학 서류가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이 실제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부산대 판단입니다. 더 중요한 가치가 거기에 있다. 그렇죠. 이 부산대 판단을 고대로 적용하면 고려대가 실제 서류가 있든 없든 실제 서류가 합격에 영향을 미쳤든 미치지 않았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서류 자체가 가짜라면 그 학생을 뽑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의 본령인 거죠. 그런 점에서 고려대도 신속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려대가 입학을 취소하면 조민 씨는 고졸 자격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정유라 씨는 고졸 자격이 됐죠. 중졸 됐죠. 왜냐하면 고등학교까지를 취소되면서 중졸이 됐죠. 전주 의원님, 네. 정유라 씨는 법원 판결 나오기도 전에 다 취소됐는데 그랬죠. 요거는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일사출 그래서 이게 이제 봐주기다. 이제 결국은 뭐 조국 교수가 뭐 현재 지금 정권에서 민정수석도 하고 또 법무부 장관도 하고 지금 그러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교육부에 왜 이러한 것을 방치를 하냐. 이러한 이야기를 유은혜 그 교육부총리한테 여러 차례 질책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무슨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또 교육부가 또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부산대나 아니면 고려대학교에 뭐 이러한 절차 위반에 대한 뭐 심사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그런 조치를 이제 취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1심에서도 정경심 교수의 1심에서도 이제 7개 스펙이 다 허위다. 근데 2심에서 똑같이 이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봤자 이게 뭐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사실 굉장히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여론에 떠밀려서 결국은 이제 뭐 부산대가 아까 말씀하신 뭐 지연된 정이긴 하지만 그런 절차를 좀 진행하게 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주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 견해도 들어봤습니다. 조민 씨가 과거에 김어준 씨 라디오였죠?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 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괴롭습니다. 제 온 가족이 이제 언론의 사냥감이라고 할까요? 제 대학이랑 제 대학원 입학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런 기사도 보았고 그러면 정말 억울하죠.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조민 씨가 의전원에 입학을 할 당시 조민 씨는 성인이지 않습니까? 네네. 아무리 부모 정경심 조국 부부가 허위 스펙 서류를 만들어서 입시에 활용하려는 범죄 행위를 주도했다 하더라도 네네. 조민 씨는 성인이기 때문에 같이 지금 가담을 한 거잖아요. 그 범죄 행위에 재판부의 결론에 따르면 네네. 그런데 왜 성인인 조민 씨는 왜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도 지금 조민 씨 관련돼가지고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 사립대 대학 교수가 아들에게 스펙을 허위로 만들어 줘가지고 그 아들이 수도권에 있는 어떤 의학전문대학원에 그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유사한 사례군요. 거의 뭐 똑같은 사례죠. 그런데 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1심에서 실형이 나왔고요. 아들도 실형이 나왔어요. 그래요? 아들도.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는 정경심 교수뿐만 아니라 조민 씨도 실형이 나왔는데 검찰이 기소를 안 했습니까 혹시? 기소해가지고 그 실형이 나왔다고요. 아니 조민 씨에 대해서 조민 씨는 검찰이 기소 안 했죠? 기소 안 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 판례가 있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조민 씨에 대해서도 만약에 검찰이 기소를 한다라고 하면 물론 이 케이스에서는 항소심 올라가가지고 아버지는 집행유예 나오고 그 아들
그게 10년 전 일이어가지고 의사로 활동을 갖다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사람도 똑같이 문제가 돼서 의사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항소심에서 이 아들은 벌금형으로 깎아지긴 했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명백히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조 전 장관, 아버지의 입장 나왔는데 함께 보시죠.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할 것이다 라고 짤막한 입장을 냈습니다. 여준성 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가짜 스펙 만들어 아들 의전을 합격시킨 교수 2심에서 집유 기사를 첨부하며 이렇게 비판합니다. 해당 교수 2심에서 실형받았지만 의전원은 입학 취소 절차 거치지 않았고 당사자는 의사로 활동. 조민식 경우처럼 의사 시험에 합격한 뒤 의전원 입학 취소되는 경우는 처음이다. 라고 조국 전 장관의 SNS 게시물을 공유했다라고 하는데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른데요? 이 여준성 보좌관이라는 분이. 아니요. 똑같은 케이스예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저기에서 뭐가 빠져있냐. 아들이 형사처벌받았다는 내용이 저기 빠져 있고요. 쏙 뺀 거예요, 일부러? 그다음에 그 아들이 어떤 의전원에 합격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의전원에서 조치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입학 취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높다. 그다음에 다른 걸 떠나가지고 부산대 의전원에 그 보면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서류를 변조해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그 입학을 했을 때 입학 후에도 입학을 취소한다. 그다음에 졸업한 후에라도 학정 말소 조치합니다. 예. 이렇게 그 지원자 유의 사항으로 명백하게 나와 있고 이거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 수도권의 그 의학 전문 대학원이 뭐 학정 말소 조치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에이 뭐 그 별것도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걸 봐줄 수 있을지 몰라도 부산대 의전원 규정으로는 100% 명백하게 학정 말소 조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로서의 자격은 박탈되어야 합니다. 조 전 장관이 아버지로서 고통스럽다라고 입장을 짤막하게 글을 올렸는데 이 인간적인 아버지로서의 딸의 입학이 취소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는 게 이해는 되면서도 한 가지 좀 뭐랄까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있는데 전재수 의원님, 조 전 장관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좀 곤란하실 텐데 조민 씨가 고등학교 공부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 대학 학부 성적도 좋았다는 거예요. 굳이 허위 스펙을 만들어줘서 오바 스펙을 딸에게 부모가 무리해서 범죄 행위까지 일삼으며 재판부의 결론에 따르면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딸이 공부를 잘했고 영어도 잘했으니까 굳이 엄마 아빠가 나서서 가짜 스펙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딸의 실력으로 어찌 보면 입학할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 부모로서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왜 그랬을까? 저도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한 10년, 뭐 지금도 강남에는 그 이제 의학 전문 대학원 또는 법학 전문 대학원 가는 말하자면 이 길이 다 있답니다. 이렇게.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강남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뭐 이게 그 뭐 이제 아이를 법학 전문 대학원이나 의학 전문 대학원을 보내기 위한 뭐 이게 자기네들끼리의 이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마 좀 이루어진 것 같고 실제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아이들 교육에는 사실상 무심했다. 또 정경심 교수가 이제 다 했다 이런 이야기도 이전에 한 적이 있는데. 아마 그는 이제 관행에 따라서 이제 한 것으로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조국 전 장관이 이제 공직자가 되고 공직자 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이 공직자에 대한 검증의 범위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이제 일들이 다 벌어진 것 같고 어제 이제 아주 짧게 SNS에 이제 소회를 남겼던데 아마 저렇게 더 길게 쓰기에는 아마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고 뭐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저렇게밖에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뒤늦은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전주 의원님, 우리 다 저 아이 키워본 저 아이 키우고 있는 부모지만 네.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사실은 딸의 인생을 어찌 보면 그르친 게 네. 부모예요. 조국 정경심 부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안 했으면 딸이 멀쩡히 합격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범죄행위잖아요. 가짜 스펙 만들어주고 네. 취소되니까 이제 와서 고통스럽다. 이게 뭡니까? 인간적으로는 참 고통스러웠다는 말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 뭐 지금 부인은 2심에서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서 지금 또 복역 중이고요. 또 딸은 딸대로 그동안 정말 10년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뭐 그러한 좀 상황에 처해 있고 뭐 그래서 그는 그 올린 SNS 올린 글은 당연히 이제 아버지로서의 그런 심정을 피력한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제 그래도 이 조국 교수의 사건은 사실 대한민국의 상식과 공정을 굉장히 일깨워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공정의 중요성의 첫 시발점이 된 것이 이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부모의 이런 그릇된 교육열이 어떤 결과를 미치는지 좀 이것을 보여주는 저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어제 그 부산대에서는 뭐 이 허위 스펙이 뭐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부모 입장에서는 될지 말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뭐 동양대 이제 표창장을 위조할지 이제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저는 뭐 물론 그렇게 교육열이 높은 분들이 어떻게 자신의 이제 자녀를 뭐 이렇게 좀 좋은 직업을 안정된 직업을 가지는 길을 갈까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불법은 저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조나 변조를 한다는 것은요 아무리 교육열이 높은 부모도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동양대 교수 그 총장의 표창장을 그 직인을 위조를 하고 거기에 또 법정에서는 또 그걸 계속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오히려 얘기한 그 최성애 전 동양대 총장을 오히려 공격하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말 대한민국이 공정으로 가는 좀 이러한 좀 공정을 입구해진 그런 사건이고 그래서 좀 어긋난 교육열이 어떠한 결과를 미치느냐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타산지석으로 좀 삼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과거 여야 의원들과 주고받았던 대답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위조된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했고 그래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되니까 굉장히 큰 죄고 무엇보다 입시 부정행위잖아요. 사실이면. 가정입니다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이런 조건하에서 법대 교수니까 이건 커다란 죄라는 건 인정하지. 네,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 못하죠. 제가 그것이 확인되게 되면 저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책임 져야 되겠죠? 제처가 그걸 했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이면 우리 주강덕 의원님이나 한국당 의원님 말씀들이 사실이면 이게 위조됐으면 청문회 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이거는 다툴 필요가 없어요. 민주당 김종미 의원의 예언이다라고 해서 다시 회자되고 있는 건데 김종미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이재명 기자 저 청문회는 사실 할 필요가 없었던 청문회네요. 지금 1, 2심 판단을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올린 글을 봤지만 뭐 아비로서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당연히 뭐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굉장히 뭐 이해할 수 있지만 뭐 조금 전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2심 판단의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이 스펙들이 과장되거나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 3시간 한 걸 10시간 했다고 과장하거나 아니면 후한 점수를 줬거나 쉽게 해서 뭐 불성실하게 했는데 성실하게 일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지도 않은 활동을 했다라고 하고 이미 작성된 확인서를 임의대로 수정하고 심지어 위조까지 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열과 무관한 얘기입니다. 교육열 때문에 뭐 다소 과장되게 아니면 다소 후한 성적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범죄행위를 했다는 게 1, 2심의 판단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대도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제출 서류가 합격에 영향을 미치든 미치지 않았든 무관하게 이것은 명백하게 모집 요강을 위반한
명백하게 학칙을 학칙과 그다음에 학사 규정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교육이라는 것을 교육의 기본적인 공정성을 무너뜨린 그런 범죄라고 판단한 거죠. 그런 점에서 결국은 입학 취소라는 결국 그 사태까지 갔는데 뭐 조금 전에 저희가 청문회 때도 봤지만 저것이 사실이라면 사실 청문회도 갈 필요도 없었는데 저 의심이 그때 당시에도 계속 제기됐었는데 불구하고 과연 밀어붙인 결과가 무엇인지 민주당도 한번 성찰해 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권의 반응도 일제히 나왔습니다. 먼저 야권의 대권 주자들의 반응부터 함께 보시죠. 윤석열 후보, 너무 늦었지만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처분이다. 국민들,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주셔야 할 것이다. 최재형 후보, 사필 규정, 문재인 정권하에 구부러졌던 많은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길, 이란 메시지를 냈습니다. 유승민 후보, 만시지탄이지만 진실은 승리, 고려돼도 신속히 결정되려야. 하태경 후보, 사필 규정, 조 전 장관은 더 이상 추태 부리지 말고 SNS 끊고 국민 앞에 섰고 대죄하라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정의당이 일침을 가했는데 정의당의 반응을 함께 보시죠. 강민진 정년 정의당 대표, 상식적 결정이다. 권력자에 의한 부모 찬스는 대한민국에서 추방돼야 한다. 조국 비롯한 일부 정치인,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진실을 보도했다. 이번 발표 후 또다시 사실을 부정하며 조국의 억울함을 대변할 것이다. 라고 청년 정의당의 강민진 대표가 비판을 했습니다. 이 강민진 대표의 예상이 맞았던 걸까요? 이낙연, 추미애 이 두 후보의 입장도 상당히 궁금한데 함께 보시죠. 이낙연 후보, 부산대 결정 성급했다. 한 청년의 창창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일이다. 추미애 후보, 대단히 안타깝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 왜 무죄 추정태 원칙은 유독 조민양에겐 2심까지만 적용돼야 하느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사실 정경심 씨 2심 재판에 대한 것도 이낙연 추미애 후보는 굉장히 비판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낙연 후보 기자 오래 하셨지만 법대 출신이신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기에 제가 봤을 때 또 한 청년이 있어요. 그 1심 판결에도 나와 있고 항소심 판결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 법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서 다른 지원자가 탈락했다. 그래서 그 지원자 누군지는 몰라요. 내가 피해자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막대한 피해를 봤다. 이게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을 했거든요. 이제 우리 애들 쭉 그 대학 입시 얼마 전에 끝났는데 올해 이제 둘째가 재수해가지고 대학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애들 대학 가는 걸 딱 봤더니 우리 때랑 너무너무 틀려요. 특히 의대는. 재수는 뭐 기본이고 3수, 4수, 5수가 수두룩해요. 왜냐하면 지금 취직이 안 되니까 의사가 되면 그러면 이제 안정적으로 내가 전문가로서 할 수 있으니까 의대 가려고 대학 졸업하고도 하고 뭐 별별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의학 전문 대학원을 저런 방식으로 갔다. 그 다음에 저는 그 조민 씨가 대학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조민 씨가 2015학번이더라고요. 그런데 대학을 일반 사람들보다 한 2, 3년을 더 다녔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적성에 안 맞는 학교 다니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갖다가 하지 않았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물론 이제 저도 애들 키우는 아빠로서 조국 그 교수와 공감되는 바가 있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가 됐으면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는 사실만은 명심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표창장 위조 의혹을 폭로했던 최성애 전 총장의 반응도 나왔는데 함께 보시죠. 딸이 뭘 안다고 잘못을 하겠냐. 대한민국엔 부모 뜻 거스르는 자녀들이 그리 많지 않다. 안타깝다. 개인적으로 조민 씨는 부모를 잘못 만났다는 생각이 든다. 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최성애 전 총장의 사건 당시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총장님 명의로 발급한 적이 없다. 없어요. 제가 모르게 발급이 될 수 없는 게 이제 직인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1년 번호가 다 달라요. 통화하실 때 총장님이 발급해 주신 거라고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셨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맞나요? 뭐 확실히 위임을 좀 받았다고 좀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여튼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갈등을 많이 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교육자적인 양심하고 친분적인 양심하고 이제 갈등이 좀 되더라고. 그래도 이제 나는 교육자적인 양심을 택했습니다. 하는 말이 총장님 우리 이뻐해 주시잖아요. 이를 봐서라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자, 조민 씨의 입학 취소와 관련된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공개하죠. 권익위가 국민의힘 의원의 부동산 범죄 의혹에 대해서 결과를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준석 대표의 결단이 나왔는데 반나절 소명의 절반은 무혐의 소위 처분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의 결과부터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열렸고 부동산 투기 의혹 12명에게 화상으로 해명을 청취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도부가 7시간 논의한 후에 12명 중 권익위가 문제삼은 12명 중에 5명에게는 탈당을 요구했고요. 1명은 제명을 결정했는데 이 대표 등이 탈당을 요구한 5명은 강기훈 의원, 이주환 의원, 이철규 의원, 정찬민 의원, 최춘식 의원이고요. 제명을 결정한 의원은 한무경 의원인데 이 한무경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란은 소명을 수용한다라며 이 대표가 셀프 면죄부를 준 의원이 6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자, 이 중에는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서 큰 인기를 얻은 윤희숙 의원도 포함이 돼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 농지법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인데 본인 소유가 아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이 대표 등은 밝혔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소명을 수용했죠. 안병길도 마찬가지고 송석준 두 명의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인데 취득 경위가 소명됐다. 즉각 처분 의사가 밝혀졌다라는 이유 등으로 역시 소명을 수용해서 면죄부를 줘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기자, 이 대표가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징계할 거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많은 언론들의 평가는 오히려 민주당보다 좀 못하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보기에 따라 다른 건데 첫 번째 아마도 이제 비판받을 대목은 6명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대목이겠죠.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어쨌든 간에 어제 최고위에서 한 7시간 동안 소명을 받으면서 6명을 상대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최고위가 판단을 내리죠.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 권익위에 굳이 뭐하러 맡겼느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 생기는 거죠. 그런 점에서 6명을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최고위가 확증하듯 못 박아버린 게 과연 옳았느냐 이런 이제 비판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민주당도 어제 조치에 대해서 선뜻 크게 비판하지 못하는 게 민주당도 12명 똑같이 12명 이제 국민권유에서 나왔죠. 그런데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했는데 비례대표 2명을 제명한 거 말고는 10명이 그대로 당직을 지금 현재 당적을 유지하고 있죠. 그런 네. 점에서 아무런 실효성 없는 조치를 했다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했을 때 지금 어제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는 6명에 대해서 1명은 이제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제명을 하고 5명은 탈당을 권유했는데 이제 만약에 지금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최고의 생각은 지도부 생각은 윤리위를 구성해서 윤리위에서 탈당을 다시 권유하겠다. 근데 윤리위는 열흘 동안 탈당을 하지 않으면 열흘 후에는 제명을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다 민주당보다 오히려 실효적인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6명에서 탈당을 했다. 탈당 내지 제명이 됐다. 그러면 실제 지금 국민의힘 의석수가 104명인데 90명, 98명을 줄게 되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개헌 저지선이 붕괴되는 그런 상황까지를 감수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글쎄 뭐 민주당과 비교해서 꼭 뭐 수위가 높다 낮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이준석 대표가 이전부터 계속 민주당보다 강력한 조치를 후원장담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부메랑이 된 건데 글쎄 앞으로 어떻게 조치 취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현재 스코어상으로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뭐 용두사미 조치를 취했다. 라는 거는 공통적일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기대를 많이 좀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하셨냐면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서 경제적 이득을 본 부분까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결과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가장 큰 부분이 이제
12분 중에 6분에 대해서 이제 소명 절차를 거쳐가지고 아무 이상 없는 걸로 말하자면 면죄부를 드린 것이죠. 민주당의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명단을 받고 난 뒤에 의원들에 대한 소명 절차 없이 전부 탈당 권유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한 분은 당으로 그리고 또 한 분은 경찰청 특수수사본부로 같이 넘겼거든요. 그래서 억울하면 당에 소명할 것이 아니고 지금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분노를 하니까 경찰청 특수본에 가가지고 그 억울한 걸 풀고 가라. 그러면 당은 문을 열어놓고 있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에 보면은 7시간 동안 그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소명 다 받고 그리고 당이 판단을 합니다. 이거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면책을 준 거죠. 그것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 뭐 전통적으로 이제 부동산 부자정당 이런 이제 이미지가 있었는데 뭐 많은 것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에 비하면 상당히 이제 뭐 생각보다 청님에서 양호한 생각보다 청님에서 놀라셨습니다. 예, 양호한 결과가 나왔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국민의힘도 이전에 이제 부동산 부자정당 이미지를 조금 좀 희석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군요. 기대에 못 미칩니다. 엄청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물론 이제 그 앞에 이제 박특검 의원이나 이제 보니까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비슷비슷하네요. 부동산 네, 저거는 사전에 이제 박특검 의원 등등을 해서 이제 사전에 탈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전보다는 이제 많은 그런 이미지가 좀 줄어드는데 어떻든 이거는 여야가 용두사미로 끝낼 문제가 아니고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민 여론에 밀려가지고 이번 한 번만 어떻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 정치권에 대해서 이번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반드시 통과시켜가지고 이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고 매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부터 받는 유혹 또는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국회의원들이 사전 정보를 통한다든지 미공개된 정보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것이 발붙일 수 없도록 이번 정기국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반드시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소위 전제수법. 그렇습니다. 통과시키자. 그렇습니다. 라는 또 깨알 홍보까지 해주셨는데 아니 정극진 면에서 한편으로는 네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의원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권익위가 조사를 엄정하게 했다라고 볼 수 없다는 불만 사항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의원들 입장에서는 개별 다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그거대로 소명을 하면 되는데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공언한 바 있잖아요 대표들이 네. 국민권익위에 조사 맡겼다가 나오면 엄정한 뭐 포청청 같이 엄정하게 처분하겠다라고 해고서 민주당이 봤더니 탈당하시오 안 할래요 국민의힘 지금 똑같잖아요 뭡니까 이게 일단 저 두 가지 포인트를 짚고 싶은데요. 일단은 여당은 거의 한 180석 가까우니까 똑같이 12명이라고 해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거의 한 그래도 야당이 국민의힘이 한 두 배 정도 나온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은 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애당초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맡길 사건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겼고 그러니까 뭐 비슷한 결과가 나온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여당에서 그런 지적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한 행동들이 다 어떻게 보면 지도부 결정에 그렇게 따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걸 갖다가 국민의힘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민권익위원회 조사할 때 얼마나 열심히 협조했을지도 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아니 뭐 여당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6명만 뭐 문제를 갖다 삼는다라고 해도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뭐 분노하고 그렇게까지 크게 관심 갖고 그러지도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연하야나 그냥 보여주기 쉬워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중에는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호되게 꾸짖어서 인기를 얻은 윤희숙 의원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윤희숙 내로남불이냐라고 비판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화제의 연설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거나입니다.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연설로 많은 인기를 얻었던 윤희숙 의원. 이번 권익위 조사 결과에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명단에 이름이 올랐는데 자, 어떤 혐의일까요? 함께 보시죠. 나는 임차인 윤희숙, 의원직 사퇴 초강수. 이건 또 무슨 말일지 보겠습니다. 2016년 부친이 세종시에 자가 영농용 농지 1871제곱미터를 매수했는데 세종시에 거주하는 사실이 불명확하다. 권익위 조사 결과 벼가 재배되곤 있었다. 실경작자가 윤 의원의 부친이 아니라는 현지 주민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건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이다라는 게 권익위의 의혹입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선 의원 본인이 개입한 게 없지 않느냐, 문제가 있어도 부치는 문제 아니냐라며 면죄부를 주죠. 그런데 윤희숙 의원의 이후 행보가 의아합니다. 자맹에 들어갔고요. 지도부에 돌연 의원에서 물러나겠다, 국회의원 안 하겠다, 의원직 사퇴의 뜻을 전달했다고 하고요. 잠시 후 10시 10분이죠? 기자회견을 잡았습니다. 긴급 기자회견. 자, 이게 대선 과정에서 물러나겠다는 건지 국회의원에서 물러나겠다라는 건지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저희가 생방송으로 한번 들어보겠는데, 자, 의원직 사퇴 요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전재 의원님께 한번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겠고, 네. 일단 이재명 기자, 윤희숙 의원에게 제기된 권익위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뭐며 그 혐의가 사실일 개연성은 얼마 정도 되는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던 게 내로남불인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권익위가 문제 삼은 건 이겁니다. 부친이 2016년도에 세종시에 농지를 구입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농지는 반드시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게 경자유전의 법칙인 거죠. 원칙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셔야 되는데 부친이 지금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이 농사를 져서 오히려 그냥 쌀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기까지가 확인된 사실인데 또 하나 이제 농지법 위반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주민등록법 위반은 이 부친이 권익위 조사가 있자 서울에 원래 거주하고 있는데 세종시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다시 조사가 끝나니까 다시 서울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주민등록법 위반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둘 다 이제 실적법 위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윤 의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다만 어제 최고위가 소명 절차를 거쳐서 윤희숙 의원한테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부친과 윤희숙 의원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독립된 가게를 꾸려왔던 거죠. 경제생활 전혀 이제 분리해서 해왔던 거고, 윤희숙 의원은 부친이 땅을 소유한 것도 몰랐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과연 윤희숙 의원이 책임질 문제냐, 이렇게 이제 최고위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워낙 이제 나는 임차인이라는 그런 연설로 사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워낙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이런 의혹 제기만으로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도 10시 10분에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의원 사퇴가 물론 이제 본인이 뭐 사직서 던진다고 사퇴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서 사실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어쨌든 본인이 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게 좀 궁금한 건, 전재 의원님 잘 아실 텐데, 네. 만약 본인이 억울하다면 억울하다고 해명을 하면 되는 것일 텐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지도부에 말려도 이건 확김해하는 겁니까? 아니면 책임을 지겠다라는 결재 해지의 모습인 겁니까? 그렇다면 권익위가 제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억울하다는 겁니까? 이제 뭐 10시 10분에 있을 그 기자회견에서 이제 밝히겠습니다만, 뭐 저도 오늘 아침에 윤희숙 의원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사퇴 의사가 지금 굉장히 강하다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어제 그 최고위에서 7시간 이제 회의를 한 끝에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어떤 결벽증? 본인이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부정에 연루된달지. 예. 이런 것에 대해서 극도로 윤희숙 의원이 굉장히 큰 이러한 좀 책임 의식도 가지고 있고 또 불필요한 이런 오해 소지에 휩쓸리고 싶지 않은 좀 그러한 좀 면이 있습니다. 그럼 윤희숙 의원 생각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윤 의원 본인이 연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징계할 거리가 아니다라고 결론했지만, 윤희숙 의원 생각에 부친의 농지법 위반은 맞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미입니까, 그러면?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또 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대한 좀 뭐 어떠한 그런 그 심정 뭐 이런 것을 있다 좀 피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권익위의 어떤 혐의에 대해서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낼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간에 아니 어쨌든 이간에 지금 좀 그런 저 상황이라 예. 좀 의원들 특히 이제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당 뭐 지도부도 물론 말리시고 또 어제도 또 다선 의원들도 말리시고 뭐 좀 이런 분위기인데요. 좀 저희가 그 12명의 명단 중에서 윤희숙 의원이 있다는 것이 저도 가장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충격도 굉장히 컸을 거고요. 그리고 어제 최고위에서 열리면서 이제 그 12명에 포함된 의원들한테 한 명 한 명 알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본인도 그 사실을 처음 알고 본인 12명에 낄 거라고 상상을 못 했겠습니다만 알고 또 그 명단에 또 포함됐다는 이런 큰 이제 충격감 뭐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본인의 행보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러한 좀 고심 끝에 있다 10시 10분에 뭐 의견을 좀 밝히겠습니다만 국민의 힘으로서 또한 동료 의원인 저로서는 굉장히 이런 상황이 안타깝고요. 윤희숙 의원에게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같이 합치자 네, 그런 좀 문자를 또 보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까? 혹시 오늘 오전에 보내셨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핸드폰 있으면 지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답장 왔는지 궁금해서. 답장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예. 왜냐하면 워낙 지금 뭐 급박한 기자회견 준비 중이라 예. 답장이 안 왔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예, 답장이 아직 아직 안 왔군요. 전주혜 의원이 지금 방송을 통해서 윤희숙 의원에게 그러지 말라라고 좀 알리는 상황인데 예. 전재수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태가 사실은 뭐 베테랑 정치부 기자 이재명 기자 보기에도 아, 좀 의아스럽다. 전재 의원도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전재수 의원님께서 예,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그동안 스스로 뭐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아,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사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한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이제 국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이제 많이 알려지신 분인데 사실은 이제 저 연설을 저도 이제 그 현장에서 들었는데 그 뒤에 알고 보니까 제가 금액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가의 전세에 살고 계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뭐 2억, 3억짜리 전세 사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굉장히 고가의 전세에 살고 계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또 강남인가 어딘가 또 본인 집도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임차인입니다 하면서 이제 임차인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말씀하시기에는 상당히 이 임차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보통의 임차인과는 틀린 그런 임차인이었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야당 의원으로서 충분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신랄하게 이제 비판을 해오셨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부친께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현지 조사를 했는데 이 주민등록을 조사가 들어가니까 주민등록을 옮기고 빼고 차라리 그냥 냅두고 이 제대로 좀 소명을 하든가 했으면 차라리 더 좀 좋았을 텐데 굉장히 이제 좀 복잡하게 좀 일이 좀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의원직 사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아마 의원직 사퇴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이제 하나의 전례를 남기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전례를 남기면 또 추후에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또 국회의원들이 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할 수 있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또 10시 10분에 이제 발표를 한다니까 저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TV를 보시고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도 아, 왜 그럴까 궁금할 텐데 사실 저희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 저희들도 윤희숙 의원과 가까운 전주 의원님도 궁금한 마음으로 잠시 후에 기다려 보겠고 10시 10분에 저희가 생중계해 드리겠습니다. 돌직구 쇼를 통해서 직접 생방송을 통해 생중계로 만나보시죠. 자, 그런가 하면 제명 탈당 결정된 대상 중 상당수가 윤석열 캠프에 몸을 담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송석준, 안병길 두 분은 소명이 완료됐고 탈당 요청을 받은 이철규, 정창민이 이 두 분의 의원이
본부장급 직책 윤석열 캠프에서 한무경 의원도 제명이 결정됐는데 윤석열 캠프의 소속이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여권 주자, 대권 주자들은 윤석열 캠프를 향해서 떳다방 캠프냐라고 비판합니다. 이낙연 캠프. 부동산 오영재 보유, 종합부동산 회사 못지않다. 간판을 떳다방으로 바꿔달게. 김두관 후보, 윤석열 캠프 해체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이재명 캠프, 윤석열 응분의 책임을 다하라. 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떳다방 캠프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그 윤석열 후보가 캠프를 꾸릴 때 일부러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오비일학식으로 저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캠프가 크니까 아마 저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대변인 선임한 것부터가 잘못 삐끗했고 예. 그다음에 뭐 가장 최근에는 뭐 그 특보가 또 실언해가지고 또 그만뒀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이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물은 쏟아졌고 일은 벌어졌으니까 잘 수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의겸 의원이 권익위의 결과에 따르면 비밀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했다라는 혐의가 있다라고 했는데 열린민주당은 어떤 조치를 취했을지도 궁금합니다. 함께 보시죠. 아무 조치를 안 했다. 열린민주당. 김 의원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 취하지 않을 것이다. 권익위가 그러면서 권익위를 비판합니다. 새로운 내용 없이 기존의 주장을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 형식적이고 무책임하다라는 열린민주당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권익위 문서 내용 보니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근거 전혀 없다. 청와대 대변인 당시 상가 매입했으니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정도 이미 다 나온 논란이다 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열린민주당의 조처에 대해서는? 아까 정혁진 변호사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도 기본적으로 정치권이 굉장히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권익위가 아무런 조사권이 없는 권익위한테 조사를 맡겨서 실질적으로 실효성 없는 조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약간 양쪽 정당들이 권익위 조사를 오히려 흔들고 이러려면 전위 조사를 왜 했는지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의문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오히려 정치권이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를 벌였다. 그야말로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무책임한 행태를 벌였다는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윤희숙 의원 사퇴 얘기를 여기 빗대보면 굉장히 큰 책임감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 만약에 윤희숙 의원이 조금 잠시 뒤에 의원 사퇴를 선언한다 그러면 물론 그 자체가 뭐 또 한쪽에서는 그것도 정치적 쇼다 이렇게 이제 뭐 폄훼할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간에 본인의 의욕만으로 책임을 지겠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저런 문제를 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근데 그럼 불구하고 이제 본인의 어떤 부동산 의혹이 아닌 거죠. 자기도 잘 모르는 부친의 어떤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도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본인이 누가 보더라도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투기 의혹 자체는 뭐 본인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거고 부인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공천을 배제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열린민주당에서 지금 비례대표 의원이 되신 건데 과연 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 그럼 권익위 조사를 도대체 왜 받았는지 그 부메랑이 그대로 다시 가는 거죠. 열린민주당에. 그런 점에서 글쎄요. 뭐 저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전지수 의원님. 참고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주당이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맡긴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법률 중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근거해서 국회의원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 법에 근거해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겼고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했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위법성을 가질 만한 단서가 있다 해가지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가가지고 혐의를 받고 돌아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게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때로는 이제 이저 혐의가 부풀려지거나 무혐의 나올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조차도 국민권익위원회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당에 넘어왔는데 이 국민권익위원회는 크게 한번 걸르고 그리고 이 조사 결과를 경찰청 특수수사본부에 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수사기관에서 한 번 더 걸른다면 저는 의미가 촘촘히. 있다고 봅니다. 예. 촘촘히. 예, 더 이제 한 번 걸르고 두 번 걸르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것을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제 전문가를 추가로 파견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전혀 전문성이 없다라는 것도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의겸 의원 이야기 중이었는데 최근에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는 과정 중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김의겸 의원을 야당으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의겸 의원이 최근 여당 의원들과 함께 출연한 방송에서 여당 의원님들은 김의겸 의원을 야당으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여당인 겁니까? 야당인 겁니까? 야당 의원님도 안 계시지만 더욱더 충실한 의원이 논의가 되도록 오늘 야당 의원님들이 지금 안 계시지만 자 여당인지 야당인지 입장을 조만간 밝혀주시기 그러니까 바라겠고요. 제가 예. 이제 뭘 보고 알 수 있냐면요. 이제 상임위가 정회를 하면 예. 여당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실로 가거든요. 아, 그래요? 예, 법사위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이 뭐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저희 의원들은. 이제 야당 의원들은 그 소회실에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의 지금 최강욱이 항상 그 법사위원장실로 가는 거죠. 김의겸 의원도. 아, 김의겸 의원도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도. 여당인지 야당인지는 쉴 때 어디로 가면 시간에 예, 위원장방으로 가느냐, 소위실을 가느냐 저는 그 판단이 제일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전임이었던 예. 김진애 의원님도 항상 법사위원장실로 갔어요. 휴게실이 다르다. 그럼요. 그래서 저는 그 휴게실설을 예. 예, 주장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목격한 바에 따르면 김종민 의원이 야당 의원님들 쉬는 데에서 함께 어울렸던 걸 포착했다는 예, 분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까지 또 네. 법사위가 치열하게 또 이 법안 가지고 예. 또 논의를 했는데요. 이제 어제 한 12시 가까이 휴정 시간에 김종민 의원 예, 김종민 예, 의원님이 또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 휴게실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이건 이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지금 여당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의 법사위원님들이 뭐 박주민 의원, 또 김용민은 김남구 의원 다 이재명 캠프에서 아, 캠프가 다 예, 나서. 이재명 저 후보를 지지하는 예. 좀 분들이 있어. 근데 김종민 이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낙연 캠프에 몸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거기에 좀 불편해서 오신 거 아닌가? 이거는 예, 그런 야, 예, 이건 추측입니다만 예, 그런 추측이다. 추측을 봤는데 예. 분석력이 엄청 대단하신 거 같아요. 잠깐 오신 게 아니라 어제 한 15분 정도 있었어요? 예, 계속 저희랑 있다가 예, 가셨거든요. 언론중재법 때문에 어제 법사위 난리였잖아요. 예.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결국 본회의 강행 처리 수순. 어제 늦은 시간까지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가 됐습니다. 어제 이 언론중재법을 두고 법사위에서 여야가 충돌했는데 그 장면 직접 보시죠. 2015년에 정윤의 문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있었어요. 장관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언론 자유 보장하라 그러면서 취재원 보호법까지 발의했죠. 지금과 그 당시는 너무나 다르다. 아직 답변을 안 드렸어요. 법사위원장이신 장관 권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후배 의원님들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권성도 의원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아니 장관이 지금 다 지체하는 거야. 거의 다 아시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질문도 안 하고 내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나 아니, 얘기하고 가르치네 아주. 법사위원장을 하신 권 의원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거는 어디 건방지게 답변하고 있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도대체. 권성동 의원과 박범계 장관의 정말로 설전이었고요.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다퉜고 어제 법사위에서 여야가 충돌한 장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독재국가라는 거는 어떤 계기 있는 것이 아닌가. 언론 재활법을 만약 법사위에서 통과시킨다고 한다면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되는 그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무서운이 직조입니다. 입법 폭주 중단하라 언론사를 진실한 패 직조입니다.
사과한다. 불태한다.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오늘 통과 안 되면은 뭐 난리 나는 법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무너집니까? 왜 12시 넘어까지 지금 회의를 합니까? 뭐가 급하다고? 이런 의사일정 저는 합의를 협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19항은 오늘 논의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를 반영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국 야당 법사위원들이 퇴장한 후 새벽 4시에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을 강행을 했습니다. 자, 일단 박성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강기평사 출신인데 지금 논란이 뜨겁게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민주당이 강행하고자 하는 거, 이게 뭡니까? 뭔 법이길래 이러고 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가해자가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행동을 한 경우에 피해자의 입증 가능한 손해보다 훨씬 높은 손해배상 제도를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언론중재법도 언론사가 고의, 중과실로 허위 보도를 한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사실상 민사상 손해배상이지만 형사적 처벌 기능까지 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우리 개별법의 일부 존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당장 떠오르는 것이 재조물책임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인데 과연 언론에도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냐를 두고 찬반 양론이 비등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발표하는 내용보다는 언론이 발표하는 내용은 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보고 쉽게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론은 그 전파성이 상당히 강하죠. 그 반면에 언론 본연의 기능은 비판과 권력 감시입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면 그 본연의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사실 실제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가해자의 악의 중과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입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 시행될 경우에 엄격한 입증을 거쳐 상당한 손해배상 제도를 부과하는 제도로 실시될 것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법률로 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언론의 경우에 판결을 통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과연 적절한 제도인지는 시행해 보아야 알 것인데 일단 집권 여당이 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상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실제 진행 과정에서 장점보다 단점이 부각된다면 또다시 개정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대차 3법 등등 민주당이 주도로 해서 강행했던 법안들이 어떤 폐해를 낳는지에 대한 보도가 참 많은데 그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어제 새벽 4시에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이걸 밀어붙인 겁니다. 여당의 원로인 유인태 의원이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전 결정적으로 어제 오후에 그 자유언론 실천재단까지 이거 하지 말라고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거는 좀 난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까. 이제 자충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 혼란의 법사위 현장에 어제 늦게까지 계셨던 분이 전재 의원님. 네. 어제 몇 시까지 저 법사위 계셨죠? 오늘 새벽 1시까지 있었어요. 오늘 새벽 1시까지? 네. 민주당이 이 법을 통과시킨 시각이 새벽 4시 가까이 됐죠. 그 퇴장하신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어제 그 법사위에 그 법안 심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피감 기관에 결산 보고가 있고 또 현안 질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밤 11시 40분까지 그 상정된 법안 중에서 세 개 법안을 지금 통과를 그 의결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지금 19개 이제 법안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박주민 그 직무대리죠. 지금 법사위원장이 거리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무대행인데 갑자기 11시 40분에 산회를 선포하더니 차수 변경을 해서 이제 오늘 새벽부터 다시 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의사일정은 당연히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차수 변경은 동의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주장한 그 이의를 제기한 바였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 오늘 이제 원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박주민 그 의원이 이제 한 이야기인데 이게 회의록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니, 이게 기록을 가져오신 예. 겁니까? 근데 이게 이제 6월 30일 상황입니다. 근데 6월 30 그러니까 7월 1일에 이제 본회의가 개의가 되다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고 6월 30일에 갑자기 또 법사위를 소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를 했더니 박주민 의원의 이야기는 국회의장님이 본회의 당일을 당일날 통과한 것은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 안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내일이 본회의니까 오늘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이것을 반사를 했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오늘 25일 그러니까 오늘 본회의에서 예, 예. 그렇게 처리할 해서 수 없겠다. 처리할 수 없다. 그리고 그거는 국회법 93조의 2에도 나와 있어요. 그 법률안에 대한 그 심사 보고서를 하루 전에 제출을 해야지 이게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야 그 원내대표 간의 협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회법의 원칙에도 맞고 본인이 6월 30일에 일방적으로 소집할 때도 이런 논리를 가지고 박병석 의장님이 이제 이런 방침을 앞으로는 시행하겠다고 했다. 저희한테 분명히 얘기했고 속기록에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저히 이것은 저희가 참여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러 강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렇군요. 새벽 1시에 나왔던 것이죠. 결국 오늘 예정되어 있던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일단 오늘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재수 의원님, 네. 지금 여당의 원로격인 유인태 의원도 민주당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많은 국제적인 언론 유관단체에서도 이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건데 법사위는 아니지만 민주당 계속 강행할 거죠. 네. 유인태 의원께서 요즘 좀 오락가락 오락가락 좀 하시는 게 아니라 최근에 못 뵀는데 좀 그러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언론의 자유가 명백하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헌법 21조에는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에 관해서도 헌법 21조는 명확하게 구제를 하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 21조 규정에 의해서 2004년도에 언론중재법이 제정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 제정이 될 때 야당과 언론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건 언론 자유를 말살하는 거다, 이 민주주의 파괴다,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막 했거든요. 그때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정정보도, 그다음 반론보도 청구권이거든요. 15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제대로 어느 정도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법이든 간에 그 법이 시행이 돼가지고 그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왜? 법의 간섭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때로는 수사기관의 수사도 받아야 되고 사법부의 판단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법이 시행이 돼가지고 그 법 시행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저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언론중재법이 통과될 때도 이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자들이 일정하게 구제를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언론 자유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 신뢰가 굉장히 낮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2021년 기준 3년 연속 아시아 1등이 언론 자유도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영국 옥스퍼드 대학 부설 저널리즘 연구소 언론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해가 조사 대상 40개 나라 중에 40등입니다. 그 다음에 2021년 기준 해가지고 조사 대상 46개 나라 중에 38등입니다. 언론 자유는 1등인데 언론 신뢰도는 최하위를 머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언론 중재 사건이 한 4천 건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려하시는 바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론 개혁의 취지에는 동의를 하지만 문제는 디테일에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과 정부가 검찰 개혁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국민들을 기억하고 있을 텐데 이재명 기자 문제가 뭡니까? 뭐 조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 그 책임성을 더 강화해야겠다. 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박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너무 과잉 입법돼 있다는 거죠. 자, 잠시 후에 그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윤희수 의원이 예고했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을 보내겠다는 소망으로 2016년 농지를 취득했으나 어머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는 바람에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26년 전 결혼할 때 호적을 분리한 이유로 아버님의 경제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지만 공무원 장남을 항상 걱정하고 조심해온 아버님의 평소 삶을 볼 때 위법한 일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당에서도 이런 사실관계와 소명을 받아들여 본인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벗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립가게로 살아온 지 30년이 돼가는 친정 아버님을 엮은 무리수가 야당 의원의 평판을 흠집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권익위의 끼어 맞추기 조사는 우리나라가 정상화되기 위한 유일한 길이 정권교체뿐이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대선 승리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입니다. 그 최전선에서 싸워온 제가 비록 우스꽝스러운 조사 때문이긴 하지만 정권교체 명분을 희화화시킬 빌미를 제공해서 대선 전투의 중요한 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선이라는 큰 싸움의 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 자신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대선 후보들과 치열하게 싸워온 제가 국민들 앞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과 저를 성원해 주신 당원들께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염치와 상식의 정치를 주장해온 제가 신의를 지키고 그리고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년 정말 과분한 기대와 성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우리 국민의 힘이 강건하고 단단한 정권 교체의 길로 나아가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자,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 사퇴하겠다라고 밝혔고 권익위의 의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 그리고 아버지의 억울함에 대해서도 소명을 했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대표 등 지도부가 끝까지 지금 만류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도 고개를 젓고 있죠? 이러면 안 된다. 이 대표가 길을 막아요. 이러면 안 된다. 앞에. 물러서지 말라라고 하는 걸로 보여요. 지금 생방송 화면을 더 보겠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의원직을 지금 집어던지면 국회의원 의석수도 하나 날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대표 입장에서 이거는 윤희숙 의원이 소명된 일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윤희숙 의원, 야당의 대권 주자 중 한 명이 의원직까지 집어던지는 거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막아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희숙 의원도 앞서 나오기 전에 울먹이는 듯한 표정이었는데 이 대표의 표정도 지금 굉장히 결연해 보이고요. 동료 의원들도 남아있고 지금 다 같이 만류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 표정 굉장히 지금 침통해 보이고요. 아, 결국 막아서질 못했군요. 윤희숙 의원이 사퇴 뜻을 만류하지 않고 퇴장을 하고 있는 모습 따라붙고 있는 기자들. 야, 이게 이재명 기자 일단 정리하죠 상황을. 야, 지금
좀 방송 시간이 좀 저희가 더 있으면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해설을 해드리면 좋을 텐데 일단 권익위는 굉장히 의도가 있는 조사다라고 비판을 했고 아버지의 혐의에 대해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의 이 같은 일이 권익위에 의해서 대권 과정에서 정권 교체 과정에서 희화화된다, 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도전도 멈출 뿐 아니라 의원직까지 던지겠다라는 나름의 굉장히 어떤 결연한 결단 이런 걸로 좀 보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뭐 일단 두 가지 얘기를 했다는 게 봐야겠죠. 첫 번째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권익위가 무리수다. 그래서 하여튼 본인을 어떤 야당원의 평판을 무너뜨리기 위한 어떤 권익위를 비판한 면이 있는 반면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정권 교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심판인데 그것 자체가 희화화될 수 있다. 자신이 누구보다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으로서 그것이 희화화되는 것을 막아야겠다. 그렇기 위해서는 대선 여정을,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서 후보를 그만두고 거기에 더 국회의원직까지를 사퇴해서 어쨌든 부동산 정책을 더 정권 교체를 향한 그런 어떤 심판의 가장 중요한 모멘텀 아이템을 삼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만류하고 뭐 전주 의원님도 그렇게 만류했다고 얘기하지만 과연 의원이 사퇴까지 갈 수 있는 가야 될 사안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논란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글쎄요 뭐 일단은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도부 입장에서 더 만류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 전주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워낙 가까웠기 때문에 계속 만류를 해왔던 상황인데 네. 지금 어떠십니까? 목이 메입니다. 아까 보니까 이제 김미애 의원도 있고 또 정경희 의원님도 있고 여러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들이 만류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저희가 오늘 새벽 상황도 그렇고 예. 전주 의원님 발언을 좀 예. 정리해 주시고요. 좀 감정도 차분하게 정리할 시간 드리겠고요. 일단 박승배 변호사님, 그 권익위가 제기했던 혐의에 대해서 윤수 의원은 억울하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렇죠. 권익위가 제기한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경찰 수사를 통해 충분히 밝혀지겠지만 일단은 아버지와 분리된 상태로 오래 지내왔었고 그간 아버지의 행동으로 미뤄볼 때 권익위가 제기하는 의혹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제기돼 자신으로 인해 정권 교체에 걸림돌이 된다면 자신은 무엇이든 하겠다는 취지로 국회의원 사퇴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 사퇴 의사까지는 상당히 의외로 보이는데 정치인 윤희숙의 행보에 오늘의 행동이 사실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라 즉각적으로 사퇴한 의원은 여야 불문하고 처음으로 보이는데 이 행보가 향후 정치인 윤희숙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요 뉴스 저희가 오늘 보완 취재해서 내일 돌직구쇼에서 더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자, 오늘 이 예정된 기자회견이 긴급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정된 소식을 다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앞서서 이제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못다한 이재명 기자의 이야기도 내일 한번 들어보겠고 저희들이 준비해놨었던 핫삼 소식도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듣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